초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는 초목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제 조건은 안녕하세요. 액팅 켈러리입니다. 초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혹 분석을 하다 보면 초목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초목적 없이 연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연기를 하느냐? 또는 왜 그렇게 했어? 뭐 답변은 뭐 그냥 연기했어요. 또는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러죠. 그렇게 너가 모르는 연기를 하는데, 뭐 관객들이 너가 하는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초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해서 초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연기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는 연기를 할 때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욕구가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게 긴장감도 생기고 뭐 이런 뭐 등등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욕구가 없다면 재미없는 작품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아무리 유명한 작품을 한다고 해도요. 그리고 연기를 한다고 해도요. 그래서 초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는 초목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제 조건은 사건, 인물들의 관계, 뭐 이런 등등등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대사를 하는지, 왜 이 인물이 이 말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연기를 하면은 이유 없이 사라집니다.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습 많이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아자! 아자! 하자!